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는 예, 예. 교실에 학생한테 강의하듯이 선생님 여기 오면은 갑자기 저 버철 교실이 되는 거죠, 저렇게. 그러면 학교 쪽에도 굉장히 좋겠는 거예요. 그렇죠. 대학이나 이런 데. 예, 그래서 이제 그 저 뭐 기왕이면 좀 멋있게 예, 하는데 그렇죠, 그렇죠. 예, 우리는 이제 여러 방송사에만 주로 해왔어요. 예. 뭐 MBC에서 최초로 했던 HD 뉴스, 예. 뭐 날씨 다 저희가 국내 회사지만 이제 그런 걸 쭉 해오다가. 예. 이제 그 유튜브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. 예, 예. 유튜버들은 이 스튜디오 작잖아요. 예, 혼자 해야 되고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뭐 정원책 방송이 다 우리 거를 하고 있는 건데 거의 예. 한두 명이 다 하는 거죠. 방송국 운영비를 줄이고. 그런데 방송이 결국은 이제 텔레비전이 원격에서 텔레로 비전을 하듯이. 예, 예. 우리는 텔레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잖아요. 예, 예. 텔레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지금 줌이다, 뭐 유튜브다 이런 건 다 돼 있으니까. 예, 예. 옛날처럼 이제 무선 전송, 텔레비전하게 무선 전송이 돼 있다면 지금은 IP로 원격지랑 만나니까 거기다 어떻게 그 방송국 같은 프레젠테이션 장소를 만들면 다른 사람이 거기 안 가도 교실에 온 것처럼 느끼느냐, 그게 여기 핵심 개념이 돼 있습니다.